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지난번에 김장할 때 말려두었던 살살 만져야 돼요. 바삭 말랐기 때문에 살살 안 만지면 부서지거든요. 베란다에서 이렇게 말리시면 되거든요. 옆구리에 이렇게 걸어서 물에 먼저 축인 다음에 삶아야 돼요. 이렇게 바스락거리거든요. 먹을 때마다 조금씩 삶지 말고요. 집에 만약에 한 박스 있으면 삶는 김에 한 박스를 전부 다 이렇게 삶아서요. 뭉쳐서 냉동실에 보관하시는 게 편해요. 한꺼번에 삶아서 냉동실 보관했다가 한번 삶아볼게요. 이렇게 한번 물에 한번 축여줄게요. 이렇게 축여놨다가 좀 말랑해지면 손대면 됩니다. 자, 먼저 이렇게 좀 놔둘게요. 이렇게. 자, 무시래기를요. 이제 물에다 이렇게 좀 담가놓으면은 이렇게 만지기 좋게 물렁해지거든요. 먼저 이렇게 물이 우러난 거를 좀 짜낼게요. 이게 말르면서 먼지 같은 거 많이 끼었거든요. 그래서 한번 이렇게 헹궈주는 겁니다. 자, 무시래기를요, 물이 푹 잠기도록 넉넉하게 부어줘야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고 이제 삶아보겠습니다. 30분 끓였으니까 뜨거워요. 제가 삶은 채로 불을 끄고 담가놔서 거의 반나절을 담가놨거든요. 그 담가놓으면 이게 좀 더 부드러워져요. 근데 조금 더 담가놓으셔도 돼요. 이거를 상할 것 같다 싶으면 물을 한번 갈아서 담가놓으시면 금방 슬칠 거 아니면 물에 좀 담가놓으시면 이 자체 조금 더 부드러워지거든요. 이거를 물을 담가놨다가 씻으셔야 되는데 이거 몇 번을 씻어서 한번 헹궈줄게요. 이 안에 이제 흙도 나오고 그렇거든요. 이렇게 몇 번을 다 헹군 다음에는요, 이렇게 질긴 껍질이 있거든요. 보이죠? 그런데 만약에 이걸 안 떼내시고 하신다면은 이거 조금 오래 푹 끓이시면 돼요. 좀 오래 끓여야 되고 노랗게 드시고 싶으면 이거를 이렇게 좀 떼내시는 게 좋습니다. 이런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이렇게 다 손질을 해서요 냉동실에 보관하시면. 이제 꺼내 드실 때는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. 이제 요거는 껍질을 깐 거니까 요거는 따로 이제 이렇게 뭉쳐서 냉동실 넣어놓으시면 돼요. 제가 이제 다 씻어가지고 껍질을 질긴 거는 다 빼냈거든요. 근데 시래기를 삶으실 때 어떤 거는 굉장히 질기고 어떤 거는 또 부드럽고 그렇잖아요. 조금만 삶아도 부드러운 거는 털이 맞아서 갖고 온 시래기는 부드러워요. 그래서 물에 조금만 삶고 불려놓으면 그 자체에서 굉장히 부드럽거든요. 근데 털이 맞지 않는 시래기도 많잖아요. 그런 거는 말려놓으면 좀 질기거든요. 근데 그런 거 넣을 때는 삶을 때는 또 설탕을 한 컵씩 넣어서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해서 또 2차로 또 음식을 조리를 또 하니까 이게 질기면 껍질만 까면 웬만한 거는 다 먹을 수 있거든요. 자, 이제 손질한 이거를 다 삶아놓은 거를요. 이걸 다 못 먹잖아요. 근데 냉동실에 넣어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뭉쳐 넣어놨다 꺼내서 쓰는 것보다요. 쓸 용도에 따라서 조금은 잘라서 넣어놓으시면 다음에 바로 얼어놓은 상태에서 바로 요리가 가능합니다. 정리해서 냉동실에 넣는 거 보여드릴게요. 잘게 쫑쫑쫑 썰어서 시래기 국 끓여 먹고요. 시래기 밥 해먹고 길게 잘라서 무시래기 찌개 해먹거나 두 가지 용도로만 잘라서 보관하시면 돼요. 나물 해 드실 거는 너무 길지 않고 이 정도로 한 6, 7cm 정도로 자, 나물을 하실 때는 이 정도로 이렇게 잘라서 보관하셔야 됩니다. 비닐팩 한번 끓여 주실 만큼 담아서 한두 달 안에 먹을 거 아니고 어떨 때는 좀 오래 가요. 그러면 이게 자체가 무시래기가요. 비닐봉지 안에서 말라가 나옵니다. 그럴 걸 방지하시려면요. 한두 달 안에 드실 거 아니고 오래 두고 드시려면은 이렇게 물을 좀 자, 봄에 나물 삶아서 보관하실 때도 다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. 물을 채워서 이렇게 깡 묶어 놓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보관하시면은 나중에 찌개 하실 때 이거 그대로 봉지 째로 꺼내서 그대로 넣어서 그냥 끓이시면 돼요. 그대로 끓이시면 돼요. 이 물도 그냥
멸치 육수 같은 거 하실 때도 그렇고 나물 해 드시는 것도 그렇고 그대로 물에 담가서 녹여서 해동시켜서 그냥 쓰시면 돼요. 그래 그냥 냉동실 넣기 불안하면 요런 티포트 하나에다가 그러면 수분이 마르지도 않거든요. 요렇게 하시면 요거는 시래기 국 끓일 때 있죠. 4인 가족 시래기 국이 한 이 정도면 나와요. 나중에 물에 담가서 해동하시면 돼요. 꺼내가지고 물을 좀 넣어서 좀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. 안에 촉촉하게 젖어 있을 정도만 넣으면 되거든요. 물은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. 이렇게 보관하시면 돼요. 시래기 나물 삶기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